전라북도는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총사업비가 84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확정된 사업비는 대회 유치 당시 승인받은 491억 원보다 약 1.7배 증가한 규모입니다. 사업비 증액은 행사 개최를 위한 필수시설 사업비와 프리잼버리 등의 소요될 예산이 반영됐습니다. 애초 마련됐던 사업비는 12일간 행사 기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 위주로 편성됐었습니다. 총 사업비 증액이 없었다면 시설 투자 등이 어려워 잼버리 대회 운영이 불가능했을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었습니다. 이에 전라북도는 법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을 통해 구체적 사업비를 산출해 총 사업비 변경을 추진했습니다. 지난해 11월부터 여가부와 협의를 시작했고 수십 차례의 실무진 접촉과 도지사 역시 수차례의 건의를 이어갔습니다. 결국 총 사업비 846억 원을 확정받았는데 현재 3대 7 비율의 국비 배분액을 좀 더 높이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. 한편 총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내년부터 야영장 상부시설과 전력시설 등의 설계가 시작되고 상하수도와 주차장, 그늘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됩니다.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.